여러분 이제 서예를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존 인쇄된 거 아시면 막 문자 보내고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가 잘 쓰고 못 쓰고 관계없이 여러분 붓으로 한번 이렇게 써서 이게 한번 보내시면 받는 분들 굉장히 정성을 보고 좋아하게 되고요. 여러분 기쁜 소식 잘 전달될 거예요. 한번 이렇게 써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. 수요일 날은 주로 이런 걸 올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써서 가까운 사람들이나 친지들한테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